뭐냐, 자동화는 예전부터 나왔던 개념이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서 조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객체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세분화된 공정마다 각각의 지능을 가진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그 정보가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 자동으로 넘어간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수집해서 활용하는 전체 미래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 자동화는 컴퓨터와 로봇을 이용해서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을 무인화하던가 아니면 하나의 공장의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스마트 팩토리는 기획, 뭐 설계, 생산, 유통, 뭐 전 과정을 통합해가지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반면에 공장 자동화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제조, 뭐 아니면 뭐 시스템, 아니면 작품적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 하나의 그 모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의 범위가 이제 수평적으로 고객 맞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스마트 공장은, 그러니까 자동화는 그 분야의 하나를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공장 자동화는 수직적 계열 통합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거나 내 물건을 납품해가는 중간 소비자들의 관계를 연결해서 살짝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분야와 함께 활용을 해서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범위화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스마트 팩토리의 수평적 통합 지원 기술은 제품 설계 도구, 뭐 컴퓨터를 이용한 CAD나 아니면 CAE 등을 포함하는 프로덕트 솔루션, 그 제품 제작하는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를 이제 조율하는 그런 솔루션이라든가 시제품 생산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3D 프린터라든가 가상과 실제 연동이 가능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제조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공정 시뮬레이션 등을 모두 포함하여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구현해서 보여주고 컨펌을 받고 바로 이제 공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 뭐 그 시대의 날씨, 습도, 무슨 뭐 기온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최적화된 설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통합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나 IoT 기술이라던가 생산 현장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던가 분야별로, 모듈별로의 최적화라던가 모듈별로의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는 이제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기초적인 단계는 부분적인 표준화, 그래서 바코드를 이용한 이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단계가 되면 이제 기초 단계의 두 번째라고 보실 수 있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센서와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단계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생산량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많으면 적게 생산하고 뭐 빠르게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최적화 단계라고 해서 같이 사는 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성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외에 나에게 물건을 제품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재고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고도와 최고의 높은 단계가 되면 자율운영, 그래서 인간이 이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각자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을 통해서 제품이 조달되고 그 생산이 돼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넘어가는 모든 전 공정들이 최적화, 자율화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지금 소고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단위 사업장의 스마트 공장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공장이 전체 시스템을 이제 자동화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연계하에 있는 활동들을 ICT와 IoT 그리고 지능 개발을 통해 AI 시스템을 연결해서 각각의 사슬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인쇄로 얘기를 하자면 종이를 공급하는 재질 회사와 뭐 기획하는 회사와 그것을 필름으로 만드는 제판 회사와 출판하고 인쇄하는 회사와 배송하는 모든 연결 시스템들이 여기에 몰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 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서 이제 해주고, 고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의 그 제품이나 기술이나 시장을 보여주는, 창출해주는 단계가 이제 가장 고도화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금이 돼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있었던 중구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구에는 여러 개의 도심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준이 많은 물류 문제와 그리고 가장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혁신의지가 가장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야가 이제 인쇄업이라서 제가 사실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도심산업 뭐 사회적 경제는 네 개 분야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커스 파크라고 해서 중구청 자리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제 직접 부서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 길 건너편에 이제 스마트 앵커, 인쇄업 앵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는 이제 패션허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스마트 앵커 시설까지는 못 가지만, 현재 의료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기 공룡재단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치사슬 단계에서 표준화를 했더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 샘플, 여기 패턴 제작, 여기 부분이었던 거예요. 샘플 제작을 하면 이제 그림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제작을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냐면, 이 옷 만드는 게 한번 이렇게 가위질 해주시는데 3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싼 거래요. 그렇게 해서 30만 원을 했는데 옷이 만약에 별로예요. 그러면 이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품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젊은 친구들이 이제 쇼핑몰로 옷을 다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이 샘플 재단 선생님들은 나이가 막 60, 70 이렇게 되시니까 30대 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상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기술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산업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룡재단실을 만들었고요. 그 공룡재단실에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전문 기술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러면 여기에 천을 넣어서 한 장의 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옷이 최대 10벌이래요. 그 10벌 정도의 세트를 한 번씩 제작을 해줍니다. 근데 공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구에서는 의류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룡 재단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하루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스타일이 딱 두 건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 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상 한 사람이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게 두 건이고, 한 건마다 16벌의 옷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손실 나는 거 버리고 이제 몇 개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그러면 봉제업체 수가 인쇄업이 1500개면 봉제업도 그거 한 3-4배 되거든요. 4500개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게 하루에 2건밖에 안 되고, 하루에 30분씩 2개면 1시간이잖아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8개, 10개밖에 안 돼요. 하루에 풀로 가동을 해도. 그러니까 조금 한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마트 앵커도 만들고 SAP도 만들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자세히 준비를 했는데요. 인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책을 만들겠다거나 포토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용기에 프린트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주문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니즈가 항상 존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외로 인쇄기가 되게 비싸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찾아봤더니 하나에 막 1억씩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이기 때문에 영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하면 종이 인쇄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상표도 인쇄에 포함되고요. 이런 천에 들어가는 것도 인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쇄는 이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교과서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 타격을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돈이 없어? 달려 찍지 마. 이렇게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래서 각 업종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쭉 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공장 자동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전 제품 자동화를 해서 지금까지도 장사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품질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 설비들을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주문 시스템에 정보를 왔다 갔다 주문을 하게 되면 각각의 정보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앞에 있었던 정보를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가 어떤 책을 낸다거나 아니면 포토북을 낸다거나 뭐 그랬었을 때, 푸른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과거에는 인쇄소를 거래하는 게 기업이나 관공서였다면 이제는 개인까지도 시장이 확대될 수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각각 다른 회사지만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으로 수주할 때 나는 회사가 작아서 이걸 못해, 이 기계가 없어서 업주를 못해 그랬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영세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하청 구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재고 정보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협업과 공동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입찰 조건에 만족해서 이제 여러 사업에 다 진출할 수 있고, 평등하게 진출할 수 있고, 연계 기업 간의 협업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을 창출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된다. 스마트 에코로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